스님, 자기는 애가 어려서, 자기 자식이 어려서 죽은 애가 있대요. 꿈에 그 애가 손을, 자기 손을 붙잡고 엄마 가자고 그러더래요. 누가 앞에서 있더니 애한테 손 안 놓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. 분명히 내 새끼였는데 이상하게 무슨 마귀 같은 걸로 변하더라는 거예요. 꿈속에서. 시커먼 옷만 입은 게 사자가 아니고 흰 소복 입은 여자 영가들도 사자 노릇 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앞에 빙의, 테마, 희귀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비군입니다. 안녕하셨어요.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봤냐고 물어보면 저승사자가 톱이에요. 그 다음에 이명이었고. 근데 저승사자를 내가 그거 올린 거는 이제 그 아픈 사람이, 아니 그 자기가 그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와서 한 거였고, 본인한테 보라고 해서 본인이 본 거였고, 근데 그 뒤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묻고 하는데, 그거를 보고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. 내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서, 스님, 자기는 애가 어려서, 자기 자식이 어려서 죽은 애가 있대요. 꿈에 그 애가 손을, 자기 손을 붙잡고 엄마 가자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애기 붙잡고 다니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하고 같이 어디를 걸어가는데 누가 앞에서 있더니 애한테 손 안 놓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. 둘이 같이 애하고 가는데 손 놓으라고 막 야단을 치더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애가 놀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보살한 얘기예요. 분명히 내 새끼였는데 이상하게 무슨 마귀 같은 걸로 변하더라는 거예요. 꿈속에서. 그래서 스님 이게 뭘까요? 그래요. 그래서 자네나 나나 감 잡잖아 그랬어요. 실제로 감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감 잡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. 아마 그 애로 둔갑을 해서 누가 왔었나 보지. 내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글쎄 그렇게 봐야지 맞죠? 그랬어요. 그렇게 내가 볼 땐 그렇게 봐야지 맞다.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마시러 옵니다. 거기에 꼭 사자만 오는 게 아니고, 나는 그거는 내가 본 얘기고, 이 죽은 사람들이 마시러 오는 거.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? 그 집 조상들. 그 집 조상들이 거기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. 누가 이제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좀 봐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괜찮을런지 어쩔런지. 수술을 10시간을 해야 되는데, 병원에서 10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도 장담을 못한다. 살을지 안 살을지.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 사인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거다 이래갖고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수술 시간에 나한테 가르쳐다오 내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새끼들은 이제 자식들은 이게 새끼가 육이 아닙니다. 자손이니까. 새끼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내가 가르쳐달라 그래갖고 몇 시부터 이제 저기 수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앉아서 이제 공양물 올리고 내가 항상 하는 식이 그거예요. 공양물 올리고 꼭 부처님한테 여쭤보거든요. 부처님 지금 누구 이렇게 지금 합니다. 그 수술을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 사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시커먼 옷 입은 거고 뭐 시커먼 옷만 입은 게 사자가 아니고 흰 소복 입은 여자 영가들도 사자 노릇 잘합니다. 천녀귀신 같은 거. 우리가 일반적으로, 하는 천녀귀신. 걔네들도 사자 노릇 잘해요. 네, 나한테 온 사람들의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가만히 보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댓글로 시비들을 참 많이 걸던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경험한 걸로만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소복한 애들이 들어와 있고 뭐 시커먼 옷 입은 애도 있고 또 옛날에 그 상여 나갈 때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짐 매든 상여꾼들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. 그런 사람들로 둔갑해서 보일 때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갈 사람한테는 그 갈 사람 이제 그런 애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놓고 갔어요. 걔네들이 다 갔어요. 내가 니네들 음식 대접해 줄게. 그냥 대접받고 가라 그랬더니 먹고 갔는데 10시간 수술하고 이것도 몇 년 된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 건재해요. 예, 네,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주 끌려가야 될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끌려가냐 마냐 할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죠. 그 주변 정리만 해줘도. 예, 건강하게들 오래들 건강들하게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